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11월 4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순위와 매출 순위를 비교해 보고 요즘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 기대작 탑3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4주차 구글 인기 순위 탑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수박게임 몽키랜드입니다. 10월 16일에 출시된 수박게임 몽키랜드는 벌써 10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와 3만 개의 리뷰, 별점 4.7점의 핫한 게임인데요. 요새 한창 유튜브에서 핫한 수박 게임을 모바일 버전으로 캐주얼하게 담아내어 같은 과일들끼리 뭉쳐서 점수를 쌓아가는 방식의 간단하고 재밌게 즐기는 게임 되겠습니다. 자, 4위는 W 크로스월드입니다. 이 게임은 타이니 테일즈를 개발한 SP 게임에서 11월 7일에 정식 출시한 MMORPG 장르 모바일 게임인데요. 귀여운 캐릭터들이 돋보이는 그래픽에 현재 검사, 건어, 마법 페마사의 4가지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고 직업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스킬들과 장단점이 존재하는 게임입니다. 11월 22일 기준으로 1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약 2만 개의 리뷰, 4.4점의 별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3위는 천의 천입니다. 이번 주 인기 차트는 새로운 게임들이 가득한데요. 3위를 차지한 천의 천은 하비 채널에서 자주 소개해드렸던 무협풍 느낌의 방치형 RPG입니다. 자동사냥과 각종 무협 세계관에 등장하는 스킬들, 마치 같은 사람이 이름만 바꿔서 양산하는 듯한 그런 양산형 게임의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게임입니다. 2위는 우파루 오디세이입니다. 10월 3일에 출시한 우파루 오디세이는 우파루라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마을 꾸미기류의 소셜 게임입니다. 거기에 단순히 우파루들을 뽑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속성의 우파루들을 조합하면서 새로운 우파루들을 얻어가는 재미 또한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인기 있던 우파루 마운틴이 운영 종료되면서 아쉬움을 가졌던 유저들이 많이 플레이하며 인기 차트 2순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위는 개미용사 키우기입니다. 개미용사 키우기는 22년 2월 19일에 출시한 꽤나 오래된 방치형 타워 디펜스 게임인데요. 갑자기 순위권으로 훅 치고 올라왔습니다. 화면 터치를 통해서 성으로 들어오는 적들을 잡으면서 용병 고용, 개미 강화, 성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테이지를 밀고 강해져가는 쉽고 중독성 있는 게임 되겠습니다. 하비 채널에서도 킬링 타임용 게임으로 강력 추천하는 이번 주 인기 게임 1위의 개미용사 키우기입니다. 다음으로 구글 스토어 기준 매출 순위 탑10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데브램, 9위는 세븐나이츠 키우기, 8위는 파이터아웃 서바이벌, 7위는 리니지2M, 6위는 원신, 5위는 뮤 모나크, 4위는 나이트크로우, 3위는 리니지W, 2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1위는 리니지M이 차지했습니다. 저번주 매출 순위 1위를 원신한테 빼앗겼던 리니지M이 한주 만에 제자리를 찾았고요. 오딘이 처음으로 매출 순위 2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뮤 모나크는 저번주와 동일하게 5위를 지키며 든든하게 매출을 내주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조만간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 추천작 탑3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나인 크로니클 M입니다. 이 게임은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판타지 세계관을 자유롭게 모험하며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기는 RPG 게임인데요. 기존의 PC판으로 선출시되어 국내외 많은 인지도를 펼치며 단단한 팬층을 가지고 있던 게임이 11월 22일에 모바일 버전으로 정식 한다고 합니다. 2D 형식의 캐주얼한 그래픽이라 RPG면서도 진입 장벽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 게임은 바로 미르2 레드입니다. 옛날에 미르2 한창 또 기억이 나네요. 11월 28일 정식 출시 예정인 이 게임은 PC판 원작 게임 미래의 전설 2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MMORPG 게임으로 리니지 M과 유사한 그래픽과 UI를 가지고 있으며 특이점으로 전 지역 PK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미래의 전설의 추억을 되살리며 던전 점령, 대규모 공성전, PVP 등의 대형 콘텐츠들로 한껏 기대 중인 게임입니다. 마지막 추천 출시 예정 게임은 신 노부나가의 야망입니다. 이 게임은 코에이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기획부터 출시까지 코에이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져 더욱 기대되는 작품으로 일본의 전국시대를 기반으로 하여 플레이어가 성주가 되어 영지를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하며 강한 군세를 바탕으로 실시간 대전투와 전략적인 영토 확장의 콘텐츠가 중점이라고 합니다. 코에이의 공식 라이센스와 유명 성우진들의 참여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주게 되는 게임인데요. 정식 출시는 11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색이 조금 짙은 그런 게임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진상공무쌍 모바일이 11월 22일 오픈했습니다.
다음 주 요 게임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게임 다운로드 순위가 1위까지 올라왔네요. 이상으로 11월 4주차 모바일 게임 순위를 알아보고 출시 예정 게임도 추천드렸습니다. 항상 최신 모바일 게임 소식을 많이 들고 찾아오는 하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하고 알찬 게임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